안녕하세요. 제1차 핵심 요약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순서는 제1과목인 보험업법부터 보험계약법, 그리고 손해사정 이론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교재 자체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각 과목마다 300페이지 이상씩의 분량이던 교재를 3분의 1 정도로 축약을 해서 한 권에 담아놓은 내용이에요. 그렇다라고 해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빠지거나 축소된 건 아닙니다. 핵심적이고 수험에 있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은 모두 다 빠짐없이 웬만해서는 담아놨기 때문에 사실 이 교재 한 권만 충분히 숙지하신다라면 합격에 충분히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시험을 100점 맞기 위해 보는 시험은 아니잖아요. 어떤 이제 시험에서건 이제 예상치 못한 그런 불의타 문제가 반드시 출제는 되지만은 그거를 조금 놓친다라고 해서 시험에 지장을 주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맞아야 될 문제만 반드시 다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라면은 합격에 충분히 지장이 없을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재만 충분히 숙지하신다면 중요한 부분 위주로 합격에 문제 없을 정도로 구성을 했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강의는 1과목 이제 보험업법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보험업법 같은 경우 이제 수험생들이 과거와는 굉장히 좀 다르게 보험업법을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아마 최근에 시험 보신 수험생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보험업법이라고 하는 과목은 사실은 과거에는 단순히 이제 암기를 통해서 암기한 것만 잘 풀어낸다라면 어떤 응용이라든지 그런 것 등은 많이 없었던 과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1차 시험 직전 뭐 일주일 혹은 뭐 2주일 전쯤 열심히 그냥 암기만 하면은 어느 정도 고득점을 할수 있는 그런 과목이었는데 최근은 그렇지 않습니다. 2017년도부터 그동안 보험업법에서 등장하지 않던 사례 문제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암기만을 가지고서는 불충분하다. 어느 정도 암기를 밑바탕으로 하고 이해, 한마디로 적용이 필요한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게 바로 보험업법의 최근 경향입니다. 그런 부분들 잘 이해하시고 인지하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업법은 지금 현재 교재 구성 순서가 뭐 다른 교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험업법 제1조부터 시작해서 그 순서대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뭐 조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함께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을 출제를 할 때도 대부분 그 법조문을 그대로 인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 법조문에 조금 익숙해지신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수월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개요입니다. 보험업법의 개요는 처음에 재정 목적이 보험업법의 제1조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바로 재정 목적이죠. 그래서 첫 번째 재정 목적.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는 것이 첫 번째 보험업법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가 보험계약자 등. 보험계약자 등에는 피보험자, 그 밖에 이해 관계인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보험업법의 두 번째 재정 목적입니다.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거는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지, 보험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는 과거에 기출 문제에서도 오답으로 출제됐던 그런 부분이니까 그 바로 재정 목적에서 권익 보호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이제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가 바로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이다. 네 번째는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이렇게 보험업법의 재정 목적을 제1조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과거에 보험업법 재정 목적에서 오답으로 출제됐던 헷갈릴 수 있을 만한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보험 사업의 효율적 지도라든지 감독. 굉장히 그냥 그럴듯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인권보호. 자, 근로자 인권보호. 이런 그럴듯한 답을 오답으로 출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답과 정답을 잘 비교하셔서 이렇게 단순한 문제는 절대로 놓치는 일이 없어야겠죠. 보험업법의 두 번째 성질입니다. 보험업법은 혼합 법률이에요. 바로 공법과 그리고 사법의 혼합 법률이라는 게 바로 보험업법의 성질입니다. 자, 일단 공법의 성질. 보험업법의 공법의 성질은 자, 감독 규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법 감독 규정을 통해서 자, 공법인 행정법의 특별법입니다. 바로 공법인 행정법의 특별법이다. 이러한 공법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허가라든지
뒤에서도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겠지만 뭐 허가, 인가, 뭐 승인, 신고, 등록이나 검사, 명령과 같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보험업법에서 언급이 될 거예요. 행정법의 특별법인 그런 공법의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이제 사법. 사법의 특성은 어떠한 것이 있느냐. 자, 보험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보험회사의 설립과 그리고 운영. 자, 이 법은 바로 사법인 바로 상법. 이런 것 등은 사법인 상법의 특별법. 언급되고 있는 규정이죠. 그래서 보험업법은 이러한 공법인 행정법의 특별법의 성질 그리고 자 상법의 특별법 보험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상법의 특별법에 대한 이런 사법의 특성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혼합 법률의 성질을 띠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보험업법의 체계를 보시면 자 재정법은 가장 상위법인 보험업법 이 보험업법은 국회에서 이제 제정을 한 보험업법이 바로 재정법이고요. 이 재정법의 위임 입법으로서 자, 보험업법 시행령. 이제 시행령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보험업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표시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보험업법의 시행령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 그 위임 입법으로 시행규칙, 가장 하위 법령이죠. 국무총리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면 바로 이게 시행규칙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험업법을 적용하는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그 사보험 중에서도 민영보험에만 보험업법을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보험 중에서 주식회사라든지 그리고 상호회사 그리고 외국보험회사 외국보험회사 이제 국내 지점이라든지 이렇게 사보험 중에서 이제 민영보험에 적용을 한다. 그리고 이제 보험 사업의 이제 감독 방법을 보시면 보험 사업 감독 방법에는 크게 공시주의, 준칙주의, 실질적 감독주의로 구분할 수 있고 한마디로 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감독의 정도가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시주의라는 것은 경영 상태 및 재정 상태만 공시하는 거. 한마디로 가장 자유로운 감독 방법이죠. 영국과 같은 그런 굉장히 소수의 나라에서만 공시주의를 선택을 하고 있고요. 준칙주의는 바로 공시주의랑 실질적 감독주의의 중간이다. 국가가 저는 어느 정도 이제 법적 기준만 준수를 하는 정도의 그런 감독을 이용 감독 방법이 바로 준칙주의고요. 실질적 감독주의가 바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감독 방법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기준의 준수는 물론이고 이제 보험 사업의 전반적인 일체를 구체적으로 감독하는 게 바로 실질적 감독주의이면서 이게 바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감독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걸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보험업법 제2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요 용어 정의인데요. 이 용어 정의에서도 사실은 매년마다 단순하게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뭐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약간 이런 식으로 한 문제씩 꼭 출제가 되고 있어요. 최근 이제 여기 기출 표시를 보시면 어느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바로 올해죠. 2019년도에도 이 보험업법 제2조 용어 정의에서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지금 여기에 그 언급 2조에는 총 1항부터 이제 20항까지 있어요. 이제 1항부터 자, 1항부터 20항까지 각각의 용어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실 그동안 언급되었던 중요한 거 위주로 이제 그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보험 회사 같은 경우 이게 바로 6항 그리고 이제 외국 보험 회사가 이제 8항. 보험 설계사 9항 또 보험 대리점 중개사 각각 10항, 11항, 그리고 모집이 12항, 이제 자회사가 18항. 이렇게 지금 좀 중요한 거 위주로 별도로 명시를 해놓은 거고, 이제 요 세 가지는 2017년도에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각 20항 중에서 이제 쭉 내용을 그동안에 기출 내용을 보시면은 그동안 출제가 됐던 것 혹은 되지 않았던 것을 좀 구분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 등을 좀 보시면서 사실은 보험 이제 그 시험 손해사정사 시험도 굉장히 여러 해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나오지 않았던 문제를 찾기는 쉽지가 않아요. 반드시 한번 기존에 출제가 됐더라도 중요한 부분들은 재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제 보험업법의 그 2조 용어 중에서 각각에 해당되는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조금 용어 정의에 대한 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빠르게 스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이제 보험 계약의 체결입니다. 보험 계약의 체결은 역시 법 제3조에서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보험 계약의 체결의 일반 원칙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바로 이제 일반 원칙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 금지 조항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죠. 일반적 금지 조항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 일반적 금지 조항이라는 것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보험 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해서 보험 계약 체결이 가능한 그러한 경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는 바로 제외를 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 공제라든지 혹은 뭐 우체국 보험 그리고 뭐 공보험 이런 것 등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보험 계약의 체결이 가능한 경우가 되겠죠. 그거는 제외되는 일반적 금지 조항이 바로 일반 원칙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바로 예외사항이 나옵니다. 항상 일반 원칙 또 물론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지만 대부분의 시험 출제는 사실은 예외사항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외사항 일반 원칙의 예외사항은 바로 크로스 보드 인슈어런스라고 역외 보험 계약으로도 표시를 하죠. 그래서 출제 빈도를 보시면 이제 과거 2006년, 11년, 13년, 18년 또 매년은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잊어버릴 때쯤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는 파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예외사항을 보시면 일단 외국 보험회사와 자 여기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좀 묶어서 보시면 조금 더 쉬워요. 그래서 일단 생명보험 그리고 여기 수출 적하, 수입 적하, 항공, 여행, 선박까지. 자, 요거는 그냥 하나로 묶어서 이게 바로 이제 그 해상 항공보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이외에 장기상해 그리고 재보험 계약까지. 이거는 그 역외 보험 계약에 해당이 된다. 여기에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과거에 기출 오답으로도 나왔었는데요. 장기 화재보험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 장기 상해가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장기 상해보험이 해당되는 것이지 장기 화재보험 계약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제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그 기타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좀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놨어요. 그래서 상기 열거 외의 경우로서 대한민국에서 취급되는 보험 종목에 관해서 자 세디상. 저 세디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돼서 외국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 대한민국에서 취급되지 아니하는 보험종국에 관해서 외국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리고 외국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이 지나기 전에 자 대한민국에서 그 계약을 지속시키는 경우 또 마지막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자 금융위원회 승인. 굉장히 이제 이런 헷갈리는 단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보험업법에서는 뭐 승인, 뭐 인가, 허가. 이런 것 등 꼭 구분하셔야겠죠.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뭐 인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주의해서 꼭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챕터 보험업의 허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업의 허가. 허가라는 것은 어떠한 이제 특정한 상대방에게 금지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행정행위가 바로 허가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첫 번째로 이제 그 보험업의 허가는 보험 종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 종목별로 이제 금융위원회를 통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금융위원회는
역시 자주 등장하는 행정기관인데요.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 그리고 본허가 이제 뒤에서 다 언급이 될 겁니다. 한 번씩 다시 한번 예비허가 그리고 본허가 그리고 허가 취소. 허가 취소에 모두 관여하는 그런 행정관청이 바로 이제 금융위원회이다. 금융위원회는 그리고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라고 돼 있죠. 조건 부과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보험 종목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명보험, 그리고 손해보험, 재산보험 이렇게 세 가지 종목으로 구분을 해서 각각에 해당되는 생명보험에는 어떤 게 있고 또 손해보험에는 어떤 게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재산보험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것들 각각의 보험 종목이 어떤 게 들어가는지 그렇죠? 가장 좀 많이 출제가 됐던 것이 뭐 손해보험 중에서 뭐 좀 숙제가 많이 되죠. 아무래도 항목이 많다 보니 생명이나 재산은 사실 간단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손해보험에서 아무래도 종류가 많다 보니 이중 과연 보험 종목별 허가에 있어서 뭐 손해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뭐 손해보험에서 좀 출제가 많이 되어 왔습니다.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허가 의제에 대한 대안 부분이 나오는데요. 허가 의제는 허가받은 종목, 한마디로 해당 보험 종목의 재보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한마디로 생명보험에 허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생명보험의 재보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생명보험 전부, 생명보험 전부라는 것은 바로 이 전체, 생명보험과 연금보험 이 전체 또는 손해보험 전부라고 하면 이 전체, 손해보험 전체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다. 대신에 이 손해보험에는 이 재보험과 보증보험은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생명보험 전부랑 손해보험 전부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 재산보험에 대한 허가는 별도로 받지 않더라도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명보험 전부랑 손해보험 전부를 또 허가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해당 생명보험에서 만약에 여기에 이외에 기타 혹시 추가적인 신설로 생긴 보험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역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허가 의제 규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허가의 대상인데요. 허가의 대상은 바로 주식회사, 그리고 상호회사, 외국보험회사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주식회사. 주식회사라는 것은 바로 이제 상법에 근거한 회사이죠. 상법. 상법에 근거한 회사이고요. 그리고 요 상호회사. 상호회사라는 것은 주식회사가 상법에 근거한 회사라고 한다면 이 상호회사는 바로 보험업법. 그렇죠? 보험업법이 바로 그 설립 근거가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보험업법상의 회사라는 거죠. 보험업법상에서 이제 설립이라든지 영업에 대한 허가가 설립이라든지 이제 영업에 대한 허가가 보험업법상에 규제가 되어 있다. 그리고 외국보험회사. 외국보험회사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외국에서 이미 설립된 회사를 바로 이제 외국보험회사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식회사라든지 외국보험회사. 한마디로 주식회사랑 그리고 외국보험회사. 이 두 가지는 보험업법상에 별도로 설립에 대한 허가. 이미 설립에 대한 허가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라 이제 바로 영업에 대한 허가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영업. 자. 상호회사는 보험업법의 근거를 두고 있는 법률 규정을 두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설립뿐만이 아니라 영업에 대한 그 허가 규정이 모두 보험업법상에 명시가 되지만 주식회사는 설립에 대한 근거가 바로 상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 거고요. 외국보험회사는 이미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회사나 외국보험회사는 설립에 대한 허가가 아닌 다 영업에 대한 그 허가를 요한다라는 그 부분을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다음 이제 허가 신청서 등의 제출인데요. 허가 신청서 등의 제출은 최근에 이제 이건 역시나 14년도부터 19년까지 총 4번 출제가 됐으니까 이건 역시도 단순한
부분으로 출제가 꾸준하게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허가 신청 서류를 보시면 자, 최초 허가 신청 시 최초 허가 신청 시 필요로 하는 서류 그리고 자, 보험 종목 추가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초 허가 신청 시에 제출해야 될 첫 번째 서류로 바로 정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정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회사의 조직이라든지 혹은 활동에 관한 그런 근본 법규, 자치 법규를 명시하고 있는 게 바로 정관이죠. 이 정관 같은 경우는 이제 발기인이라든지 회사의 주주, 기관을 구속을 하는 겁니다. 다만 헷갈리지 말아야 할 부분이 회사 외부인인 채권자 또는 이제 보험 계약자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정관은 그 구속력에 있어서 발기인이나 회사의 주주 또는 이제 그 기관을 구속한다라는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관. 자, 간혹 가다가 정관의 또 기재 사항에 대해서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의 기재 사항은 첫 번째로 자, 목적 그리고 상호 그리고 주식 관련 사항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본점 소재지 본점 소재지 그리고 다섯 번째로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그리고 여섯 번째로 발기인의 성명 그리고 주민번호 그리고 주소 이런 것 등을 정관에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정관 같은 경우는 회사 설립을 하기 전에 작성을 하는 거죠. 회사 설립하기 전에 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사나 감사 등의 인적 사항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정관 기재 사항 중에 발기인의 성명이나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지 뭐 이사나 감사 등의 이런 인적 사항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그거를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관이라는 것은 최초 허가 신청 시에만 제출을 하면 되고요. 보험 종목 추가를 할 때는 자 정관은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미제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 부분 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업무 시작 후 3년간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게끔 돼 있죠. 이 3년간의 사업 계획서에는 자 재무제표가 포함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기초서류. 자 기초서류. 기초서류 안에는 자, 이 안에 기초서류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요 부분도 이제 과거 출제된 적이 있었거든요. 기초서류에는 자, 보험 종목별 사업 방법서, 약관, 그리고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 방법서. 자, 이 세 가지가 기초서류인데 최초 허가 신청 시에 제출을 해야 되는 게 여기 잘 보시면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기초서류 중에서 자, 요거 보험 종목별 사업 방법서만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요것만 결국에는 기초 서류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보험 종목별 사업 방법서만 제출을 하면 된다라는 그 부분. 이것은 요 정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는 보험 종목을 추가할 때도 다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 요것도 같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에 있는 기재 사항은 한번 쭉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제 그 예, 다음은 이제 허가의 요건에 대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허가 요건을 보시면 일단은 자, 국내 보험회사 그리고 외국 보험회사 그리고 보험 종목을 추가할 때 그 요건에 대해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국내 보험에서는 첫 번째로 최소 자본금, 최소 자본금 또는 기금을 보유해야 된다. 최소 자본금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언급을 할 거예요. 최소 자본금과 기금의 보유를 해야 하고 또 인적, 물적 설비에 충족을 해야 한다.
외국 보험회사는 그 최소자본금이 사실 일반 국내 보험사는 이제 뒤에서도 언급이 되겠지만 300억이거든요. 300억. 그렇지만 이제 그 외국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30억입니다. 좀 다르죠? 30억 이상 영업기금에 보유를 해야 하고, 또는 이제 그 외국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 보험회사의 경우는 인적, 물적 설비에 충족이 되어야 된다라고 표시가 되고 있는데, 외국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자, 보험계약자 보호가 가능하고, 또한 보험업 수행에 충분한 전문 인력과 전산 설비를 갖춰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국내 보험사, 또 외국 보험사, 또 보험 종목 추가될 때 약간의 이런 차이점 부분들을 좀 인지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 타당 건전성 혹은 재무 상태의 건전성 및 신용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국내 보험사, 외국 보험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를 할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하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용들이 사실은 의미적인 부분은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약간의 단어 선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만 좀 차이가 있는 거라서 외국 보험의 회사의 경우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 약간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겠죠? 재무 상태, 건전성 및 신용 상태가 국내 보험사의 허가 요건이라고 한다면 외국 보험회사의 경우는 자, 재무 건전성 등이 외국 보험사이기 때문에 자,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을 것을 요하고 있어요. 이렇게 약간씩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들을 좀잘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가 요건의 유지효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일반 원칙은 자, 이러한 허가의 요건을 처음에 허가를 받을 당시에만 그 허가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렇죠?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겠죠? 요건을 허가를 받고 나서 그 이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 표시해놓은 부분을 한번 확인해보면, 전산 설비의 성능 향상이라든지, 보안 체계 강화 등을 위해서 그 일부를 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때는 그냥 물적 시설을 유지를 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일반 원칙 이외에 항상 예외사항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하겠고요. 자, 요건을 아래 하단에 얘기하고 있는 네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하고, 자, 금융위원회 여기서도 승인 나오죠.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 원칙의 예외사항이 된다라는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검토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예비 허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비 허가. 예비 허가라는 것은 자, 허가는 허가인데 예비 허가. 이것도 역시나 거의 매년 혹은 2018년도를 제외하고 작년까지 계속 출제됐던 일반 허가보다 사실 최근에는 예비 허가가 좀더 출제가 자주 되고 있어요. 예비 허가라는 것은 이제 회사 설립자를 위한 조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은 반드시 본허가는 물론 반드시 거쳐야 되지만 이 예비 허가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한마디로 보험 사업을 예정하고 있는 그런 보험 사업 예정자가 선택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예비 허가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본문 내용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자, 본허가 신청하기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능. 그 보험업법 조문을 보면 이런 단순한 부분들도 주의를 하셔야 돼요. 어떤 것 등은 can. 저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아, 할수 있다. 할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의미지만은, 또 어떤 부분 같은 경우는, 뭐뭐 하여야 한다라는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것 등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라는 거. 한마디로 필수사항과 선택사항. 그걸 가지고도 과거에 굉장히 많은 보험업법에서 오답으로 낸 적이 있어요. 필수사항인데도, 거기 문구에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수 있다라고 표시를 함으로써 그게 오답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선택사항인지 필수사항인지 그 부분들도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비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선택사항이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 두 번째로 예비 허가 신청 시 금융위원회는 자, 2개월 이내에, 저 2개월 이내 심사를 해서 예비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여기 항상 보험업법은 숫자,
숫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숫자 나오는 것은 무조건 암기해야 된다라는 거 아마 다들 이제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2개월 이내 심사를 해서 예비 허가 여부 통지를 하고 다만 총리령. 총리라고 하면 총리령이라고 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저희가 시행 규칙. 그렇죠? 대통령령이다라고 하면은 시행령. 그리고 총리령, 국무총리령으로 정한다. 총리령에 따른다 라고 하면은 그건 바로 시행규칙이다 라고 언급을 했었어요. 총리령에 의해서 기간은 연장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조건부, 조건을 붙여서 또 예비허가도 가능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예비허가에 대한 조건을 이행을 하게 되면 그 후에 만약에 그 사업 예정자가 본허가를 신청을 했을 때 그때는 반드시 허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비허가에 대한 조건을 이행하고 나서 본허가 신청을 했을 때는 반드시 허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바로 이제 시행 규칙에서 언급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한번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고 중요한 건 한번 설명을 할게요. 두 번째로 예비 허가 여부 통지에 대해서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 차례만 한 차례만 3개월 범위에서 이제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통지 기간에는 그런 신청서류의 보완이라든지 또는 그 실질 조사에 걸린 기간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3개월이라는 기간 안에는 어떤 통지 기간 안에 신청서류의 보완이라든지 혹은 어떤 실질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그런 기간은 이러한 기간 내에 산입은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 하나 설명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비록 일일이 설명을 드리진 않지만 뭐 함정 피하기라든지 OX 문제풀이가 있어요. 요 부분들은 한 번씩은 체크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단순히 제가 막 만든 문제가 아니고요. 과거에 기출문제가 됐던 거 혹은 틀리기 쉬운 그런 부분들을 따로 언급을 해드린 거기 때문에 앞 본문을 살펴보신 이후에 이런 함정 피하기나 OX는 반드시 한 번씩 체크해보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그 보험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험 사업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첫 번째로 상호 또는 명칭에 대한 것부터 이렇게 볼게요. 보험회사는 그 상호 중에 반드시 주로 경영하는 보험업의 종류를 표시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보험회사가 아닌 자는 반대로 그런 명칭 중에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글자를 포함해서는 안 되겠고 이건 당연히 굉장히 간단한 부분이긴 하지만 간혹 가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단순한 문제는 잘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이런 식으로 뭐 보험회사인데 보험회사라는 명칭을 표시 안 하고 주식회사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죠. 뭐 화재해상보험, 여기 화재해상보험이라는 한마디로 보험업의 종류, 화재해상보험이라는 종류를 표시를 했죠. 그리고 동성화재해상보험 상회. 자, 상회라는 건 이것 때문에 틀린 거겠죠. 뭐 주식회사 또는 상호회사 이런 식으로 포함을 해야 되겠고요. 역시 상사 요것 때문에 틀린 겁니다. 최근에는 약간은 이런 명칭에도 굉장히 많이 좀 통일성이 부여가 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DB 같은 경우도 뭐 DB 생명보험, 뭐 DB 손해보험,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 이렇게 단순화돼서 많이 좀 바뀌고 있죠. 과거에는 뭐 예를 들자면은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이 있었다라면 지금은 단순하게 뭐 생명보험 혹은 손해보험 이렇게 간단하게 명백하게 이렇게 상호에 보험회사를 표시하는 것만 간단하게 표기하는 부분으로 추세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화재 해상화재 보험 또는 뭐 자동차 보험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뭐 생명 또는 손해 이런 식으로 그럼 다음에는 이제 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거는 그냥 보셔도 아시겠지만 각각의 종목별 자본금이 상이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 출제하기 쉬운 부분이고요. 이제 기출 표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5년부터 매년 뭐 작년을 제외한 매년 빠지지 않고 계속 출제가 됐던 그런 파트 중에 하나예요. 암기가 좀 쉬우시도록 그래서 각각의 기본적으로 이제 보험회사가 300억 이상의 자본금이나 기금을 납입을 해야 된다.
다만 이제 각각의 종목별 자본금이 구분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종목별 금액이 큰 순서대로 이렇게 금액별로 해당되는 것들은 표시를 해놓은 거니까 이제 요거 보시면서 암기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00억, 200억, 150억, 100억, 50억 요 각각에 해당되는 종목이 뭐 손해, 생명, 재산을 구분을 해서 어떻게 구분이 되고 있는지 잘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넘어가고요. 대신에 주의하여야 할 것은 바로 요 부분이죠. 둘 이상의 보험 종목을 취급을 했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자, 뭐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이 손해보험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200억을 필요로 해요. 그런데 또 생명보험. 생명보험을 같이 취급을 하고 싶다. 여기서도 근데 200억을 요구를 하죠. 그러면은 요 200억, 200억을 더해서 400억이다. 그것이 아니라 그 최대 합계액은 300억을 초과는 할 필요는 없다. 한마디로 300억 이상이 되면은 그냥 300억의 자본금을 준비를 하면 보험업 시작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대 300억이다라는 것을 요거를 잘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통신 판매 전문 보험 회사. 최근에는 이제 뭐 물론 대면으로도 판매를 많이 하지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특성상 판매 채널이 대면뿐만이 아니라 뭐 전화, 그렇죠? 또는 뭐 인터넷 이런 식으로 통신 판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보험 계약이 또 체결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통신 판매 전문 보험 회사는 일반 대면 판매 채널과는 조금 다른 그런 자본금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바로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총 보험 계약 건수 그리고 수입 보험료. 총 보험 계약 건수 및 수입 보험료의 100분의 90. 100분의 90 이상을 한마디로 90% 이상을 전화, 우편, 컴퓨터 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모집하는 보험회사를 바로 통신판매 전문 보험회사라고 해요. 전화, 우편, 컴퓨터 통신 이런 것 등을 통신판매의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회사를 바로 통신판매 전문 보험회사라고 합니다. 만약에 통신판매 전문 보험회사가 이러한 모집비율을 위반을 했을 경우 비율을 충족할 때까지 그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통신수단 이외 이러한 전화, 우편, 컴퓨터 통신 이외에 뭐 일반 대면으로 판매를 모집을 했다라든지 그런 통신수단 외 방법으로는 모집을 할 수 없다. 반드시 이 비율을 충족을 해야만 해당 통신수단 외 방법으로 기타 나머지 부분을 모집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통신판매 비율이 만약에 90%에서 미달이 된 경우 90%가 넘을 때까지 그때는 통신판매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다른 모집수단으로는 판매가 모집이 불가능하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자 30억 원 이상, 30억 원 이상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죠. 300억이 아닌 30억 원 이상 영업기금만 보유를 하면은 외국 보험회사는 보험업을 시작을 할 수 있다. 자 이제 보험업의 경영에 관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업의 경영에 있어서 첫 번째가 제한에 대한 거고요. 이 제한에 대한 부분이 바로 2019년도에 출제가 됐었던 그런 부분이에요. 일반 원칙을 먼저 보시면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경영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사실 일반 원칙인데 일반 원칙보다 당연히 예외사항을 눈여겨보셔야겠죠. 자, 예외사항. 그래서 이 생명보험하고 재산보험의 재보험. 각각의 예외사항들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그 말하는 생명보험. 이 생명보험. 자, 이 생명보험이라는 것은, 자, 상법. 이게 이 생명보험이라는 부분이 상법에서 얘기하는 생명보험이라는 것은 뭐 생존이라든지 혹은 뭐 생사혼합보험 또는 이제 그 사망보험 이런 것 등으로 구분을 해요. 상법에서는 상법은 이제 뒤에서 저희가 제2과목에서 공부하는 보험계약법 상법 제4편이 바로 보험계약법인 거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상법상 생존보험 혹은 생사혼합보험 사망보험 이런 것 등으로 구분을 하는 거고요. 이제 그 보험업법상에서는 이제 그 상해 여기서 아까 언급했던 생명보험 중에서 사망이라는 것도 역시나 생명보험에서는 뭐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뭐 그 일반 사망 또는 뭐 질병 사망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상해라고 따로 빠져 있는 부분은 사실 보험업법상에서는 별도로 상해보험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상해보험은 요 제3보험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뒤에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명보험과 그리고 재산보험의 재보험은 함께 겸용이 가능하다. 겸용 가능 종목. 예외사항은 원칙은 겸용이 안 되지만 겸용이 가능한 것들을 별도로 예외사항으로 빼놓은 거니까 이 부분들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의 겸용 업무. 또 역시나 기관과 그리고 주의하셔서 보셔야 될 몇 가지만 좀 체크하고 넘어갈 건데요. 항상 숫자가 나오면 숫자는 빠짐없이 저 그리고 행정기관이 어딘지 그리고 뭐 신고인지 뭐 허가인지 승인인지 여러 가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아까는 승인이 좀 여러 번 나왔었죠? 여기는 신고입니다. 보험회사의 겸용 업무는 금융위원회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다 라는 부분이고 여기에 굉장히 암기해야 될 부분 이런 것 등은 복잡해 보이지만은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셔서 좀 암기를 어떻게 쉽게 하실지 보시면 뭐 굉장히 앞에 이런 법률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지만 사실 중요한 건 뒤에요. 저 유동화 자산 다 유동화 자산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유동화 자산 결국에는 각각의 법률에 따른 다 유동화 자산의 암기 업무, 관리 업무 이 세 가지가 결국에는 거의 공통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이제 자금이체 전자 자금이체 업무 그냥 유동화랑 자금이체 이 정도로 암기하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만 그 자금이체 업무 중에서는 출제됐던 부분이 바로 요거죠. 결제중개 시스템의 참가기관 결제중개 시스템의 참가기관이 되거나 또는 대표 참가기관을 경유하는 방식의 전자 자금이체 업무는 제외한다. 한마디 항상 제외사항은 꼭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자자금이체라는 것은 자동이체 업무 쉽게 생각해서 자동이체 업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뭐 투자일임업 쭉 여러가지 나와있지만 결국에는 자 크게 증권회사 업무랑 그리고 외국환 업무 증권회사 업무랑 외국환 업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여기 보시면 뭐 투자, 투자 일임업, 투자 자문업 결국에는 다 이게 금융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다 똑같다라는 거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섯 가지를 좀 크게 하나로 묶으시고 그리고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외국환 업무 그렇죠? 그리고 퇴직연금 사업자 크게 이렇게 큰 구분으로 해서 외우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과거에 이제 그 오답으로 출제됐던 거 하나만 좀 설명드리자면 신탁업 신탁업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 신탁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탁업이에요. 그런데 자 구분을 해야 할 부분이 바로 그 신탁법에 따른 신탁 업무는 조금 구분을 하셔야 돼요. 신탁법에 따른 신탁 업무는 바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 업무가 아니다라는 거 그 정도는 한번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신탁 업무만이 바로 겸용 대상인 것이지 신탁법에 따른 신탁 업무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런 겸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그 부분을 이해하시라고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가 단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자 퇴직연금 사업자의 업무 요거는 이제 겸용 가능한 업무다라고 하지만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이제 금융위원회 자 금융위원회의 이제 인가 또는 승인 인가 또는 등록 인가 또는 등록에 의해서 겸용이 가능한 업무이다. 퇴직연금 사업자의 업무는 그렇다라는 그 부분까지 이제 같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편의 마지막 바로 보험회사의 그 부수 업무인데요. 보험회사의 부수 업무는 역시나 업무하려는 날에 자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역시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 지금 계속 요 겸용 업무랑 부수 업무에서는 자, 신고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신고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제한 시정 명령이나 뭐 공고 아래 해당되는 부분들은 한번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 어려움 없는 부분이니까 역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겸용 업무, 부수 업무의 회계 처리. 이 부분도 이 부분이 과거에 거의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았다가 바로 이제 2019년도 올해 출제가 됐었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시험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그동안 중요시 생각지 않았던 부분들에서도 출제가 간혹 되고 있습니다. 요 파트가 좀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원칙. 여기서는 사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이런 숫자가 언급되어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숫자를 약간 오류를 내거나 혹은 이 관련된 어떠한 설명들을 약간씩 좀 헷갈리게 해가지고 출제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된 숫자랑 언급된 부분 한 번씩 확인하고 넘어갈 건데요. 자,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당해 보험회사 자, 수입보험료. 저 수입보험료의 1000분의 1. 자, 엔드가 아니라 오어 개념이에요. 또는 10억 원 중에 많은 금액. 많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초과 시에는 자, 구분을 해서 계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역시나 겸용 업무 전체 매출액 합계가 자, 역시 수입보험료의 1000분의 1 또는 10억 같아요. 내용 계속 같습니다. 또 겸용 업무 각각 별도의 매출액이 자, 수입보험료의 역시 1000분의 1 또는 10억 원이 초과하는 경우 그 해당 업무에 대해서 구분, 계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원칙에 대한 부분과 기타 이제 예외 사항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 등은 별도의 이제 뭐 구분계리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앞서서 한번 언급했던 전자 자금이체 업무라든지 또는 집합 투자업이나 또는 투자 매매업 같은 이런 부분들은 굳이 별도의 구분계리가 필요 없다. 그리고 외국 보험회사 등의 국내 사무소 설치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 사무소 설치 같은 경우는 자, 첫 번째 30일 이내 여기도 역시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과거에 이게 인가라고 이 부분만 바꿔서 오답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보험회사, 그리고 외국에서 뭐 보험 대리 혹은 보험 중개를 업으로 영위하거나 또는 기타 어떠한 보험 관련 업을 영위하는 자. 가 이제 그 설치를 할 때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무소를 설치를 할 때는 명칭 중에 반드시 사무소라는 글자를 포함을 해야 된다. 그리고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업무 정지나 폐쇄 명령이 가능하다. 역시 이건 역시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선택사항이다라는 거지 잘 이해하실 수 있겠죠. 뭐 금지행위도 한번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이제 3편 보험회사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